자, 그래서 샤플 뒤죽박죽. 그 창문 좀 닫아라. 하고 싶어. 닫다라는 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서 그게 뭐죠? 클로즈 하란 말이야. 무엇을? 그 창문이니까 더 close the window. 부탁하는 표현 close the window. 이런 거 배웠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간대요. She. 아, 잠깐만. 이거 서 있고 아니잖아. 착각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거의야. 아니야. 그것들은 날씬할 거야. No. They. 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마음이 너무 급하다. 아, 참네. They will be thin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 부터 my dog will be weak 였죠. 누가다, 누가 my dog이 뭐다, will be weak. 양념시 들어갔고 weak 했듯이 약하다가 아니고 약하니까 뭐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해주려고 be 왔죠. 양념시 뒤에 하다가 와야 되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나에게가 약할까요? 그렇죠. Will my dog be weak? Will my dog be weak?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그 녀석은 튼튼해질 거야. 이 드라마 will be strong. 그래서 weak는 약한이라는 어떤 시요? strong은 강한이라는 어떤 시죠? 마찬가지 어떤 시니까 be가 있어야 된다고요. No,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듭시다. 누가? 나의 고양이들이 뭐 한다? 뚱뚱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거야. My cat, 아이고, 그쵸? 그래서 뭐? My cat My cat will be fat.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일이니까 양념 넣고요. fat의 뜻이 뭐라서 뚱뚱. 그렇죠. 또 어떤 이죠? 아까 전에 weak처럼 어떤 시에 뭐 하나씩 어떤 시에 할때 답을 한꺼번에 배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또 어떻다, 뚱뚱하다. 묻는 말.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건가요? 뭐라고요? Will my cat be fat? 오케이. 그러면 너의 고양이들, your cat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뭐 써요? they를 쓰죠. 그래서 no, they will be thin. thin의 뜻이 또, 아이고, thin의 뜻이 또 뭐예요? 날씬하니까 또 하다시 만들려고 양념시 뒤에는 하다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No,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바지는 축구 시합 후에 더러워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든다?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부터 만들죠. 그래서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My pants will be. 그래서 dirty의 뜻이 뭐라서
돈이의 뜻이 뭐예요? 더러움이에요? 더럽다예요? 오케이, 더러움 무슨 시예요? 어떤 더러운 바지? 어떤 시니까 얘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오케이, will my pants be dirty? 축구 시합 후에 오케이, 그래서 내 바지가 축구 시합이 끝나고 나면 더러워질까요? 그러면 너의 바지, 원래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대신에 한번 길어봤자 day, 팬츠는 뭐 여럿이죠. 가랭이가 두 개라서. 그래서 그래, 그것들은 더러워질 거야. 데이비? 오케이. 언제 일을 얘기하고 있어? 양념 뿌려야지.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그래서 22번까지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오케이. 문장의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자꾸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분명히 그걸 알아야지.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형 짜장면 먹으시나요?